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베드로전서 후서. 그래서 오늘은 5장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기 3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세 번이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세 번이나. 자,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내가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처형당할까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또한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제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이제 참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는지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이제 먼저 누구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장로는 평신도죠. 평신도 중에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함께 양육하고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제 평신도 지도자에게 한마디 하는데요.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는 장로가 아니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높낮이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분들이 모여서 이 신약 오순절 이후에 최초의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약 교회를 최초로 예루살렘에 세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도이죠.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정말 어떤 평신도하고도 진짜 어떻게 비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요,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수 있는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하면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런 굉장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예, 이 말은 나와 함께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말은 나는 이 장로님들과 이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졌죠? 겸손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나는 평신도인 여러분들, 장로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겸손함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여기에서 치다는 거는 양떼들을, 가축떼들을 돌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부족한 게 있는가, 필요한 게 있는가, 노심초사 들여다보면서 돌보고, 그런 상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양무리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빗대어서 하는 건데,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펴라 하는데, 어떻게 보살펴야 되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내가 스스로 나서서 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은 3절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무슨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 말은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이 나십니까? 어디 이제 낯선 곳에 가거나 길에 가면은 이정표가 있죠.
이렇게 딱 세워놓고 자 일로 가면 인천이요 일로 가면 서울이요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그런 화살표 딱딱 해놓고 있는 이정표가 있죠. 이 이정표는 어때 가만히 있죠.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손가락질만 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은 가만히 서서 나가 집사인데 내가 지역장인데 물 가져와 뭐 해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죠. 지배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서서 솔선수범으로 그냥 섬기는 치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예,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자, 지도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본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직분자들, 집사님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교구 식구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는지 찾아가 보고 예배 안 드리면 왜 안 드리는지 서로 나누고 어려운 점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일자리 없으면 같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관심을 놓지 않고 그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운 점에 있을 때는 정말 온 식구가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어려울 때 우리 식구들 없었으면 우리 집사님들 위로 안 해줬으면 내가 설 수가 없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 아까 2부에 세신자가 저를 만나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누구누구 소개로 왔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변화됐대요. 어쩜 저렇게 달라졌을까? 한중사랑교회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왔다고 하고 또 한번 얘기하시는 게 하나 더 얘기하시는 게 중국 용정에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한 10년 계시다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연세가 많으시는데 신앙생활이 남다르대요. 그러면서 한중사랑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다 하면서 중국 가서도 여기서 배운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완전히 다르대요. 너무너무 본이 된대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나도 저처럼 신앙생활 하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아마 다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젊은 자들아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뭐 계급이 아니라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겸손하라 하면 알겠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건 무엇일까요? 예, 이 말씀이 어떤 건지 같이 보겠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들이 일을 할 때는 조끼를 입는데요. 그런데 이 조끼가 일할 때 예, 조금 저기 더러워지지 않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앞치마를 입었대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뭘 입죠? 갑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보호가 되면서 그 전쟁터에서 마음껏 싸울 수 있잖아요. 옷 때문에 걸그적거린 거나 뭐 다른 게 신경이 써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옷 복장을 구비하는 거잖아요. 갑옷을 입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예, 우리가 작업할 때 가장 작업을 잘할 수 있는 옷을 구비해서 입고 나가는 것처럼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것은 우리는 일상생활을 사는데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안전무장을 하고 나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여러분들 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겸손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저기 하시고 아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장을 구비하라는 거죠.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죠. 자, 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뭐 좀 이렇게 뭐 좀 잘난 체하고 내가 좀 교만했다. 우리는 뭐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이에요. 딱 재해버려요. 엄청난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뭘 한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6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망하는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요.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하나님의 대적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자,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런데요, 이 교만이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교만이지만 이 교만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비교의 대상을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기느냐면은 하나님에게로 옮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끼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때 뭐가 되고 싶어서? 누구와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마음을 마귀가 건드렸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까지 건드려요. 이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그러므로 피조물 된 너희는 내가 이것이 선이다 하면 선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이 악이다 하면 악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내가 하는 말에 아멘하고 순종만 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이 이제 아담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제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우리가 저 사람 좀 교만하다 하지만 정말 이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면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교만이 누구를 제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교만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말씀하는데 교만한 자는 그래서 그 교만이 들어가서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은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보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말하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선이고 모두가 내가 옳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도 화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교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통해서 그것을 누가 부추겼습니까? 마귀가 부추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모든 우리의 은혜를 차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거기에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교만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교만을 우리에게 주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려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한 그거를 제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선과 정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선과 악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은 거부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이고, 그렇게 넘어가서 갖게 되는 죄악된 마음이 교만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집행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근데 우리는 가끔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궁금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우리 일반 정통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영역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을 건드려서 우리가 듣지 못한, 우리가 이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아, 저 부분은 애쓰럽다, 나 궁금한데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 없네, 답답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거 다 듣지 못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그 부분을 안 건드려요. 근데 그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호기심을 충족하고 완전히 막 쾌락과 그런 가운데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이단이잖아요. 이세록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오신 날을 내가 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바보 같은 일은 안 해요. 살짝살짝 다루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뺏고 쾌락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것을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건드려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이야, 저런 말씀 우리 어디서 들어봤니? 못 들어봤죠. 못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마귀의 수단에 이끌려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 부분은, 않는 자들은 이런 거를 건드려요. 그래서 자,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은 구원받는다 하지, 저 사람이 자 믿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는 감히 못하죠. 못하죠.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아는 척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면서 뭐 기다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야수 신이 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사탄이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어디까지 높아지고 싶, 하나님까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건드려서 기웃거리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마귀가 하는 거죠. 내가 남다른 능력을 갖고 싶고 내가 남다른 대접을 받고 싶고 결국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고 싶어서 이거를 부추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려야죠. 제가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20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2만 명이 넘는데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사연들을 보면은요,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죠? 그런 사연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년을 왔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모르던 성도님이 예수를 알고 변화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그간의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난 우리 아들 보고 너 교회 가라 하면 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때, 야, 내가 능력 있네? 귀신도 쫓겨가고, 모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하,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싹싹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렇게 안 하죠.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 뿐인 거죠. 그러므로 함부로 내가 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하는 신앙 생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교만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죠. 사실 저희가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부족하면 나 이거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족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어느 한 사람이 온전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훌륭한 모세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사람은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점이 있는 나약한 인간인 것을,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고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그거는 딴 사람이 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죠. 젊고 전쟁에 능하고 군사적인 기질이 있고, 예, 그런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정복을, 가나안 땅 입성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걸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예, 부분적으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써서 모든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 그래서 내가 이거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모세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막 끌고 가고 추진력 있고 막 하나님 말씀이면 앞뒤 좌우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추진하는 능력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모든 것을 막 하는 건 있지만 말이 어둔하니까 누구를 세웠습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서 그 입을 대신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 모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제 뭘 통해서 겸손을 배워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이걸 보면서, 하, 내가 교만했구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는데 교만한 자를 대적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요, 내가 교만한 거 깨달아서요. 말씀 앞에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끝나버려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러면서 계속 부족하다고 회개만 하고 울기만 맨날 며칠 해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째, 이렇게 죄감하는데 하나님 날 받아주겠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우울해져요. 스스로, 난 왜 이렇게 죄를 짓죠?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았는데 난 왜 맨날 맨날 이 모양이에요? 이래요. 자,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도록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에 빠져가지고,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냥 혼자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혼자 상상하고 혼자 그냥 주님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지 않는 영을 찾고 막 이렇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때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데요. 자, 성령님은 예,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어떤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한다, 용서해 주고요,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자, 그럼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주님 용서한 걸로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용서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러면은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고 주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진실된 우리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그냥 공기에 떠다니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영적 기운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데, 자,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한대요? 들은 것을 말해요. 자, 누구로부터 들은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잡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에만 매달리다 보면 잡신인지 성령인지 분간 못해요. 자, 이거 성령님을 분간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말씀에 있는 말씀인가를 긴가하여 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교회에 하시는 말씀,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본이 되라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뭐 했죠? 겸손하라 했습니다. 근데 본이 되고 겸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죠?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면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또 기도하면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뭐 그냥 회개하고 주님하고 이제 힘을 얻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 못하도록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교만하게 하고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또 뭐 하게 하냐면 걱정하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이 어떤 게 이게 마귀의 소관인데 역사라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말씀, 성경 말씀의 긴가 우리가 구분해서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요. 자, 5장 8절 우리 같이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제 이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 큰 실수를 빼앗은 실수를 해서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이 너무나 너무나 가슴 절절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런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생명 바쳐 사역하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에서 예,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자, 장로들에게 첫째 뭐가 되라고 합니까? 본이 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되라고 합니까? 겸손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자 8절에 저기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자, 이렇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건 말씀인데요. 또한 성령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되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 본이 되는 것, 겸손한 우리의 신앙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고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